미국 남동부에도 허리케인이 상륙해서 해안가 가옥들이 침수되고 전기가 끊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미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바하마는 실종자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법률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추정하다, 간주하다. 문맥상 의미를 살펴보면 둘 다 예상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왜 다르게 사용할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추정하다는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 간주하다는 상태나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예? 뜻을 봐도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명확치 않은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만 추정은 만약 반증이 나올 경우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간주한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반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는데 마침 경식이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김경식, 김경식이 안 왔니? 하셨는데 한참 지나서 경식이가 와서 선생님 저 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갔던 거예요. 선생님 정말이요? 하고 수상하게 보니까 친구들이 맞아요. 경식이랑 학교 같이 왔어요. 경식이 학교 오면서 맞아 그냥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 제가 봐서 중도로 목격했어요. 라고 도와줬는데요. 이런 경우 만약 경식이가 결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은 반대 주장과 증인들이 나왔으니까 출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식이가 결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면은 반대 사실이 나오더라도 애들이 그냥 맞아요 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야,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 있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무죄 간주의 원칙이라면은 추정과 간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참고로 경식이는 추석 잘합니다.